구독 짝! 좋아요 짝! 알림 짝! 민짱! 선이야? 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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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머니. 대체 뭘 대신 거예요? 아이고, 선이야! 깨어났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홍어를 먹은 덕분에 우리 선이야가 깨어났습니다! 홍어야, 고맙다! 고맙다! 더 이상 의욕이 없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도 계획이 반에 반에 반도 못 지켰어요. 계속 계획을 못 지키니까 이제 더 이상 계획을 지키고 싶은 의욕도 없다고요. 계획이 뭐길래? 선이야, 이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모질하는 사람의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엄마의 이모의 사촌의 발촌의 동생의 남편의 증조할머니의 아빠의 아들의 여동생의 이모의 고모의 딸내미라도 못 지키겠구나. 아니에요, 제가 게을러서 못 지킨 거예요. 아무래도 오늘의 계획을 다시 세워봐야겠구나. 어떻게요? 자, 오늘 선인이가 해야 할 것은 이 할미 이야기 듣는 것 하나. 어때? 계획대로 실천해보겠니? 네, 좋아요. 옛날 예전에 선이 너처럼 계획 세우기를 참 좋아하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단다. 잠깐은 9시 반에 시작하고 똥 싸고 씻어? 씻고 똥 싸? 똥 싸? 씻어? 똥 싸는 시간까지 계획하는 학생도! 네? 저요? 응? TV 소리였어? 산인 줄 알았죠? 이 저게 탁 쌓여있는 내 할 일이라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할머니도 이 척척 다이어리만 있다면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척척 다이어리에 계획을 세웠더니 척척 지켜지더군요. 이 보소! 이 산더미가 또 할 일이 다 사라졌잖수! 이 척척 다이어리에 그냥 쓰기만 하면 계획이 척척 이루어질 겁니다. 유사 상품에 유의하세요. 진짜 척척 다이어리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진짜 척척 다이어리는 별이 15개입니다. 척척 다이어리! 별이 5개! 가? 아니고 15개! 척척 다이어리... 저건 사야 해! 1000000... 네! 척척 다이어리 하나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응? 응? 주문하자마자 왔다고? 계획이 모두 지켜진다는 말에 혹해 다이어리를 산 여학생은 다음날 계획을 다이어리에 적었단다. 그리고 다음날! 내가 왜 여기? 멈췄다. 힘들어. 몸이 왜 제 맘대로 움직이지? 퍼펙트 스코어. 계획은 여학생이 쓴 대로 척척 지켜졌단다. 광고에 나온 그대로였지. 난 지금 하나도 안 마렸다고.
어떤 상황이든 다이어리에 적은 계획은 지켜졌어. 아, 안 돼! 어쨌든 이런 대로 반복하니까 눈이 점점 드라마가 있잖아! 하지만 계획이 지켜지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단다. 아우, 무슨 운동을 하루에 두 번이나 한다고 적어놨어! 여보세요? 어, 선이야.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엄마 치킨 사갈게. 치킨이야? 아싸! 좋아요! 네!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 물을 먹게 하네. 엄마 왔다. 배고프지? 아, 배불러. 아, 어? 배부르다고? 치킨은? 그래도 치킨은 먹어야 해. 빽빽한 계획대로 하루를 보낸 여학생은 녹초가 되었단다. 그리고 자기 전 단 한 개의 계획만을 남겨두고 있었지.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아니, 못해. 그래, 계획 세우기. 계획을 지키느라 힘들었던 여학생의 다음 계획은 뭐였을까? 아, 딱 궁금한 부분에서 끊으시다니! 무슨 계획일지 몰라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널널한 계획을 짰을 것 같아요. 계획이 빡빡하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이야기 속 여학생의 계획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에? 어? 내 계획표랑 이야기 속 여학생 계획표랑 똑같네? 그래, 선이 네가 쓴 계획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보니까 어떠냐? 계획을 다 지키는 게 더 이상한 계획표였네요. 계획은 세우되 지키기 쉽게.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해보면 어떻겠니? 좋아요! 일단 오늘 계획은 다 지켰네요. 그래, 오늘 할 일은 끝이로구나.